민선 8기 2년 차를 맞은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10년도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경기도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GTV 기획보도입니다.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경기도는 친환경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도내 3개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겁니다. 기존에도 고속도로는 50% 할인을 받았지만 민자도로는 빠져 있었습니다. 단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승용차 기준 경기 남부도로 통행료는 450원, 일산대교는 600원, 제3경인고속도로는 600원에서 350원까지 부담이 줄어듭니다. 2018년 6천여 대에 불과했던 경기도 친환경차는 올해 약 16만 대로 25배나 늘어났습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수소 경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친환경 수소 에너지 자족 소도시인 미니 수소 도시 조성에 나섰습니다. 도시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 충전소나 연료 전지를 통해 공공 건축물에 전력을 공급하며 수소차를 확대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개 시군을 선정해 수소 생산과 유통, 활용 등 전 분야 기반 시설을 지원할 계획. 3년 동안 총 사업비의 절반까지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50년에는 약 한 30%가 그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때를 준비해서 저희가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을 주제로 청정대기 국제 포럼이 열렸는데 환경 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 아태 정부, 학계 도민 등 5개국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유입되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예측과 분석이 필요하며 여러 지자체나 국가가 협력하여야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오염과 관련한 기조연설과 특별 강연, 공감 토크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한번 본을 보여주고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도 경기도를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016년까지 원전 6개 규모인 9기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같은 경기도의 노력이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